오늘 우리 집에는 텃밭에서 따온 브로콜리가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브로콜리 두부전을 지금 계란 두부전을 부치고 있어요. 브로콜리 계란 두부전. 브로콜리가 아주 영양에 좋은 건다 아시겠고, 이 두부의 단백질과 계란 또 철분도 많이 들어 있고, 브로콜리 두부전하고 또 동태살에다가 전을 부치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자색고구마하고 꿀고구마를 같이 오늘 전 부치는 이 밭에서 지금 당근이랑 이렇게 브로콜리가 지금 잔뜩 한자루를 지금 뜯어가지고 이 브로콜리를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. 엄청 냉장고에다 지금 뜯어서 한자루를 뜯어다 놓고 지금 이 브로콜리가 살짝 삶아가지고 이렇게 갈아서도 먹고 이렇게 고명으로도 얹어서 먹고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아주 브로콜리 지금 막 펴버리기 시작하니까 꿀고구마도 이제 마지막 브로콜리가 이제 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것들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제 브로콜리 전 만들고 있어요. 오늘은 동태전하고 또 브로콜리 두부전하고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 전을 부칠 거예요. 다 준비돼 있죠? 지금 이제 브로콜리 전 두부전은 됐네요. 뒤집어서 이제 계속 전 시리즈에 오늘 점심은 비도 오고 닭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브로콜리 전에 샐러드에다가 먹을 거예요. 다 밭작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 주셔서 참 직접 지은 농작물 가지고 이렇게 브로콜리, 당근, 고구마, 자색고구마, 꿀고구마 이 엄청난 브로콜리 한 자루로 빨리빨리 이제 샐러드에 삶아서 넣어 주라고 그래야지.